아니 제가 보니까 프랑스 때랑 대만 때가 다 이서진 씨가 돈을 많이 남겼더라고요. 1인당 10만 원은 아 이게 남는구나. 10만 원 남는구나.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모자란 듯, 왜 식사를 할 때도 좀 모자란 듯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1인당 7만 원. 어? 7만 원. 그러면은 선생님 10만 원, 7만 원 3만 원. 아 일어나. 이거 없었는데요? 일어나. 7만원, 10만원 사실 큰 차이잖아요. 세 개 차이. 이게 3만원 줄인다고 하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흘이면 150만원이거든. 큰 액수입니다. 이거 깎는 건 없는 걸로 해. 네? 깎는 건 없는 걸로 해. 선생님 그러면 진짜 150만원 줄로 걸리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대장이십니까? 아니, 나도 대장이야. 혼자 가세요. 혼자 가. 혼자 모시고 가. 그러면 뭐 선생님 하루에 그럼 8만 원 정도. 아, 됐다니까. 아, 됐다니까. 안 되잖아. 안 되잖아. 뭐 잡수실 거 제가 서비스로 커피라도 좀. 커피. 아 그러면 대표로 선생님이 한번 뭐 커피 사. 나를 뭐 커피 사라고? 큰 형이 한번 쏘시는 거. 돈은 줄게. 아니 돈 내가 쏜다니까. 돈은 내가 줄게 여기 좀. 아니 저 가서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 드릴 거예요. 뭐가? 다 아메리칸일 거야. 뭐 아메리칸 석잔. 선생님 이번 여행은. 아 그래도 업그레이드 됐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스페인이 또 워낙 넓어요 선생님. 그러니까 조금 스케줄이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선생님 이걸 이건 저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많이 넣었어요. 이걸 이게 서진이 온 건가? 응? 어? 서진이가 조금 받아왔다 그러면 어떻게? 아유 많이 들었어요. 뭐였어? 이거 별거 아닌데 여기 있더라 내가 사인을. 네, 사인할만. 네 여기 사인할만. 네 여기. 네 선생님 사인하셨죠? 다 읽어보신 거죠, 선생님? 뭐야? 선생님,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. 선생님, 아니, 이건 다 좋은 내용이에요. 좋은 내용이에요, 선생님. 다 안 읽어보십시오. 아, 선생님. 예. 용돈은 제가 이순재 선생님한테 미리 드렸어요.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알고 계시려나요? 저기 이순재 선생님 방금 여기다 사인 다 하셨어요. 그럼 이거 봐, 이거 뭐라고? 네, 오늘 이거 봐. 얼마나 금액도 전혀 없는데. 우리 나영석 형이 양심을 믿고 내가 사인을 한 거지. 양심 없는 게 양심에 털났어. 다른 비리 같은 데 사인을 안 해. 바꾸지 말고 들어가자고. 못 가지. 다시 와도 안 죽다? 못 가지 뭐 찍어주면 가고. 여기 있는데. 세상이 참 어렵다는 마음을. 자 들어가자고 지금요? 네. 어 들어가 자 들어가 일단 그냥 책임지십시오.